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이자 오리 작가로 잘 알려진 이강소 작가의 작품이 이번 6월 K-옥션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 이강소 작가는 1970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판화,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도예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작업 속에서도 작가가 일관성 있게 관찰한 철학이 있었는데 이는 서구적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성 중심의 작업에서 탈피하는 것이었으며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되 그 결과물은 관객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석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 정신에 영향을 받은 동물 회화 작품들 역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드는 양가적인 매력이 두드러집니다. 19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물 형상의 회화에는 주로 사슴과 오리가 등장합니다. 이 회화 작업들은 가족들과 종종 공원에 산책을 나갈 때 주변 동물원에서 오리와 사슴을 본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하며 동물과 풍경을 표현하되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동물의 기운을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출품작 From an Island 06119 작품은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칠해진 캔버스가 바탕이 됩니다. 화면 위에는 오랜 시간 다져온 작가의 자연스러운 감각과 호흡이 오리의 형태로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인 듯 잔상인 듯 바탕색에 스며든 선은 배경의 색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리드미컬한 동세를 만들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강소 작가의 작품은 국내외 아트페어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품되며 경매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공동 기획하고 LA 해머 미술관까지 순회했던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실험 미술전을 통해 작가의 작품이 국제적으로 폭넓게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K-옥션 6월 경매에서 작가의 대표적 도상 중 하나인 오리가 캔버스 100호 가득 담긴 작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